안녕하세요, 달콤한 인삼입니다. 캠핑 나온 김에 쓰고 있는 다운부티 짧은 사용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, 요겁니다. 큐뮬러스 제품이고,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정강이 부분 조여주는 스트링이 있고, 상단 스트링이 있고, 그리고 요 속에 하나 또 있어요. 안쪽에 조여주는 거. 위에서 보면 이렇죠. 만약에 뭐 눈이 오더라도 아예 들어갈 수 없게 조여주는 부분, 그리고 밖에서 조여주는 부분, 종아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싸주게 조여주는 부분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옆에 보면 찍찍이 구조가 있는데, 네, 이 더신을 낄 수 있어요.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이 덧심 재질은 코듀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좀 뻣뻣하고, 눈밭 위에 걸을 때 쓸만하다고 섬에 나와 있는데, 섬의 조직이 거칠다 보니까 눈이 여기 다 들러붙습니다. 아까 있었던 이 찍찍이가 복숭아뼈 양쪽에 있어서 접합이 되는 구조인데, 단점이라면 이 복숭아뼈 부분만 접착이 되다 보니까 이 발 앞쪽은 따로 놓아요. 그래서 벗겨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이쪽이 조여지다 보니까 종아리 부분이 잘 이렇게 밀착이 돼서 보온력이 좋은 느낌이고, 이 상단 조여주는 것도 사실 이 하나만 있었다면 좀 미끄러질 수도 있겠는데, 이 안쪽에서 조여주는 부분이 하나 또 있어서 종아리 약간 무릎 바로 밑에 오목한 부분을 조여주기 때문에 다리에서 잘 안 빠져요. 이렇게 조아주면 다리에 완전히 밀착이 되거든요. 그러고 나서 밖에서 한 번 더 조여주고, 이게 정강이 쪽을 조여줍니다. 제가 M사이즈를 샀는데 충전량은 모르겠고, 한짝 무게가 430g이에요 네, 두 개 합쳐서 430g인가. 하나 무게는 200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, 구조가 겨울철 쓰는 충전장이 많은 침낭처럼 여기들 바로 찍어 눌러서 봉제가 된 게 아니고 H형 구조라고 돼 있는데, 침낭하고 비슷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품 형상이 잘 유지가 됩니다. 만져봐도 봉제선 쪽이 눌려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. 원단 재질은 퍼텍스 퀀텀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풍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바닥면에도 구수가 충전돼 있지만 두께는 좀 얇습니다. 그리고 바닥면 재질은 옆면보다는 뻣뻣한 재질이고, 립스탑으로 돼 있어서 찢어지면 좀 강한 재질인 것 같아요. 안감, 잘 안 보이나? 얘가 안감인데, 이 안감하고 밖에 재질이 달라요. 안감은 립스탑처럼 이렇게 바둑 무늬가 있는데, 바깥쪽은 그게 없습니다. 착용할 때 마찰이 심한 쪽이 안쪽이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안쪽을 좀 더 마찰에 강한 소재를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. 발등 부분도 충분히 보온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잠깐 넣는데 상당히 따뜻합니다. 전에 썼을 때 추운 날이 영하 13도, 15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, 쉘터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 보온력이 충분히 잘 유지가 됐고요. 그리고 그날 밤에 새벽에 영하 17도 정도까지 떨어지는데, 그러니까 구수 450 충전된 침낭에다가 이거 발쪽에 신고 잤는데, 발쪽이 시렸다는 느낌 없이 잘 잤어요. 이게 종아리까지 감싸주기 때문에 무릎 아래쪽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. 전에 쓰던 다운부티는 발목 쪽까지만 있어가지고 뭐랄까 발목부터 좀 시려운 느낌이었는데, 근데 얘는 다리 종아리까지 다 감싸주기 때문에 발목의 유연성이 확보된다고 할까요? 추울 때 발목 시려우면 걷을 때 좀 뻣뻣한 느낌인데, 얘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색이 같이 있는데 좀 작아요. 부티를 두 개 다 넣을 수 있어요. 넣으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. 제 손이 큰 편은 아닌데 참고하시고요. 이 정도 사이즈 되는데, 여기에는 얘들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아, 저번에 한번 넣긴 넣었었는데 이 색이 찢어질 것 같아서 뺐어요. 그래서 굳이 이 덧신을 챙겨야 된다면 얘들 이렇게 옆으로 누른 다음에 배낭 바닥에 깔거나, 아니면 배낭에 수납하는 색들 사이에 틈새 집어넣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얘들 접으면 오히려 부피가 더 커져요. 접지 말고 이렇게 펼쳐서 패킹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. 저는 운동화 275 정도 신는데, 제가 구매한 게 M 사이즈예요.
이렇게 신고 나면 전체적으로 딱 맞는 느낌입니다. 사이즈 M. 가격은 최저가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 형성돼 있고, 만약에 저처럼 침낭을 좀 얇은 걸 쓰고 이런 부티나 패딩 바지 같은 걸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괜찮은 조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뭐 시중에 발목 길게 나온 제품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제품을 쓰게 되면서부터는 다른 거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게 생기지 않게 됐습니다. 이 덧신 빼고는 만족합니다. 뭔가 이상 달콤한 삶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